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로예요. 브라질 사람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스티오나는 2002년에 데뷔를 한 부산의 언더락 밴드예요. 노래들은 프로그레시브 록 장르의 아기돌로 연주를 하고 잔잔한 피아노 연주도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가사가 좀 무서운 느낌도 있지만 로맨틱하고 좀 섹시한 느낌도 있어요. 밴드의 보컬 연하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요. 아쉽게도 현재 네스티오나는 점청 해체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연하는 인스타에 멋진 자연의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에 노래도 울리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스티오나의 모든 노래를 좋아하지만 제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9가지 기분이에요. 저는 그들의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자 노래 가사를 공부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도 아주 줄곧게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